내일이 우리 해마다 지키는 노동절 레이벌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창조시부터 일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We are born to work. 그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로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철따라 나는 각종 채소와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풀과 각기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잘 가꾸고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 보람을 느끼며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동산을 가꾸며 돌본 일을 즐거이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언제부터 고통이 되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범죄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큼기를 내어서 노동에 수고와 고통을 주게 되었다. 이게 범죄의 결과죠. 그러나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성경에도 보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악으로 여기고 정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도 뭐랬습니까? 십계명 사계명에도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에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도 내가 땅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 손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믿으시면 안 돼요. 10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는 그 결과가 빈궁하게 된다는, 가난하게 된다는. 잠언서 6장 9절에 경고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결과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잘 사는 사람도 보면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요 하루하루 참 이 살기가 힘들 때는, 일이 힘들 때는 일하지 않고 그냥 편히 평생 쉬고 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 로또나 복권에 당첨해서 일약 천금을, 형제를 만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가진 부를 가지고 평생을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삶이 행복하거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내게 할 일이 있고 생업이 있고 내가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충실하게 일하여서 정직하게 본 그 소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요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노동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면 즐겁지도 않고 그 일을 통해 뜬 보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복이라고 알고 일할 때에 그 일에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린 것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런 공사장에서 세 사람의 인부가 땀을 흘리며 돌을 깎고 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한 석공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하루를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턱 쳐다보면서 보면 모르냐고 돌을 닦고 있다고 짜증스럽게 일하고. 그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석공에게 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막 찡그리면서 막 돌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다른 석공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네, 나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돌을 깎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성공이지만 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죠?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또 한 사람은 그것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일할 때야 정말 이 마지막 석공처럼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최고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농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소명으로 알고 아마 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그 동산을 가꾸며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후에도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위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자손 중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야발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축. 가축을 짓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뭐였어요? 두발 가인은 꾸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동산을 가꾸는 일, 가축을 짓는 일, 악기를 연주하는 일, 그 다음에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천한 것입니까?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 모두가 다 귀하고 천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복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세요. 오늘날에는 업종별로 전문 분야별로 직업이 세 가지가 아니죠. 수천, 수만, 수억 가지가 넘어요. 아마 세워보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든지 우리나라뿐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정신적 노동, 화이트 칼라를 더 귀히 여기고 육체적 노동, 블루 칼라, 이 육체적 노동을 천시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세요. 이 육체적 노동 이런 일들 누가 합니까? 제3세계 이민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채웁니다. 예. 하지 않는 누가 하냐? 대우에 따라서 직업의 기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든지 대우가 적고 연봉이 높으면 좋은 것으로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직업과는 모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노동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내게 주신 천직, 하나님의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며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살 때에 그 일의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전도서 기자도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여기 분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으로 내게 할당해 주신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분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일, 생업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알 때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31절에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그것이 생업이든지 봉사의 일이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구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여 살았으면 아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을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죄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죄를 해온 행위, 살인, 강도, 도둑질 같은 것만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심플해요.
내가 하나님의 몸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자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골하고 죄를 반복되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떼돈을 벌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믿음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얘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하며 성도들을 물렁케 하며 파당을 지어 분쟁을 삼고 교회를 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음행으로 내 몸인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며, 사랑해야 할 성도끼리 미워하며 적대시하며 분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기준은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보세요. 이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가고 내가 할 수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덕을 세울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 내게는 좋고 유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내게는 가하더라 할지라도 이웃이나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여도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같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며, 내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서로 분쟁하며 다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가나, 내가 고기를 불가하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우상제를 하는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형제를 실족게 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바울은 자유해요. 우상들의 제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겠다는 것은, 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음식뿐 아니죠.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을 논쟁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봤을 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로 하여금 그것이 실족케 하고 그에게 믿음의 해를 정박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 나의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들 또한 믿음에 굳게 세워주는 일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하는 일과 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도 죄인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사 사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다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다가 찾은 목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비유하기를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영혼의 구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최고의 영광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주신 규례 법도를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소명을 알고 그 일에 성실히 나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3절 보세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뭐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 동안 일하여서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과 안일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내가 얻은 재물이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교와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흥황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사는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일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